아버지께서는 개인 고문님들 있었으면 같이 오시고. 아, 네네. 고문님들하고 같이 오시고. 네, 고문님하고 같이 오시고. 대표님 안 계실, 그 화장실 가셨을 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유튜브 그 채상병 문제라든가 독립 영웅들 평생 철거 문제나 유튜브를 모아놓고 좀 널찍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셨네. 대표님 무슨 말씀? 하하하, 그러네. 이게 벌써 한 7년 전이죠. 7년 전이죠. 우리 시장님 하실 때.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7년 전에. 아. 성남시장 계실 때. 아. 광화문에서. 네. 2016년. 예. 네. 그때도 확 붙어오셨으니까 이걸 막 붙어오셨어요. 아버님, 네. 예. 네. 아버님, 내일 고모님들하고 같이. 아. 아버지 광화문 계속 나가고 계세요. 아, 계속 나가고 계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내 말 담보 좀 꺼내. 예. 지하분들이 팬말 해가지고 오셨네요. 저는 어디서 오신 거죠? 그러게. 아까 보니까 이건태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우리 김정우 의원님 얼굴 잘 나오시네. 대인보다 못 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눈이 작아가지고. 저보다 크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오셨네. 춘희 대표님 오셨네. 여기 이거 잘 보셨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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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한번 이쪽은 대표님 때 이쪽으로 오셔요. 아이고, 제일 힘들 때 일 것 같은데 오늘. 아, 이거 인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컨트롤 좀 시켜주시죠. 네. 아이고, 자꾸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 가끔씩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제는 광주 갔었어요. 아, 네. 광주에서 좀 쉬고 강연을 아. 좀 하려고. 노상 강연하셨어요? 실내? 실내에서 그 시의회에 가서 회의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다들 힘 가지시라고 걱정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우리 세력을 구심점으로 해서 견뎌내시고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네.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내야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아 이게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후퇴했어요. 또 후퇴도 적당하게 된 게 아니라 너무나 먼 과거를 후퇴하고 있어서 약간은
비현실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이게 현실인가? 그 표현이 맞아요. 예. 비현실적 같아요. 예. 난 세상이 사는 거. 이제 악몽 같이. 예, 약간 악몽 같아. 이게 사실인가? 저는 저도 뭐 겪어본 게 그리 길지는 않은데 저는 아무리 나쁜 지도자라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 했잖아요. 네. 말도 하면 네. 또 균형을 네. 유지하는 척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다 균형 없어. 국민 뭐 억압할 거야, 싸울 거야. 아예 대놓고 나는 이렇게 해. 어쩔래? 아, 이런 태도. 예. 그래서 말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 특히 최근에는 이 장차관들이 국회에 답변하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싸울 듯이. 싸워. 예, 네, 이게 입법 기관 네. 국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네. 밟으려고요. 조롱하죠, 조롱. 네. 그 태도 자체가 겸손이 없고요. 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의견을 얘기하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국정에 대해서. 근데 그 국민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네. 그냥 질문자를 조롱하고 네. 우습게 만들려고 하는 말싸움, 말장난, 말꼬투리 잡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요. 그걸 제일 잘하는 친구가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다 따라 배웠어요. 오염이 됐어요. 저는 그게 국민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네.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말 하기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반탄명의 민원인이라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권자로 존중은 해야 되는데 존중감은 제로. 네. 우리는 원래 폭력적 지배자야. 이제 적응해라. 이런 걸로 보여져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참새도 죽을 때는 잭 안 나는데, 뭐, 뭔가 우리가 저항하는 것도 보여줘야, 국민들이 느끼고 겪는 고통이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공감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느끼고, 전실이 아닌가? 그런 것이 그 말에서 대통령 말에서 엊그저께 이런 거 있잖아요.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우기는 국민들하고 싸우겠다인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안전을 걱정하는 80%가 넘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게 할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가가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도 저 제일 황당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은 이념이라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념이 없고 그냥 적이에요. 그게 네, 이념 대신 적을 가리키면서 이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면서 이념이라고 우기고 그 국민 80% 이상과 싸우겠다. 태어나지 않은 우리 생명,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후손들하고 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무지막지한 대통령이죠. 저도 그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국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지. 네. 국민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지. 어떻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념을 주장하는 거지? 그 이념이 반맥이 줍니까? 아니, 이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인간성에 대한 그 완전성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또 국가가 또 나서서 보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그 이념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네. 공산당 얘기 나오는 것도 황당한 게 하고 지금 공산당 아주 철 지난 거죠. 아니 철이 지나도 네. 철이 아니라 딴 세상이에요.
한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 저기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중공이라고 마지막에 써놨어요. 어, 그래요? 국힘당들이. 아 그랬어요? 그런데 중공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가 몇 년? 중국하고 수교한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그 국제 표기에 그렇게 안 쓰잖아요. 예, 그런 소리도 있죠. 그게 아마 노태우 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교했으니까. 네, 북방 정책을 추진한 게 노태우 정부지. 그게 보수 진보하고 상관없이 국익을 위해서 정권을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걸 갖고 이념으로 이렇게 본다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중국 공산당도 그 정책이 원전을 줄이고 원전이 위험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으로 가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2022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의 공약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가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뺏겨갔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특구를 만들어요. 중국 전역에 7개를 신장이나 이런 데도 만들고 그래도 좋죠.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의 배선망의 하중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전용 선을 깔겠다는 거죠. 사막 같은 데 깔아놓으면 뭐 거기 얼마나 많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낙후 지역 오지를 개발하는 정책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CO2 때문에 일자리가 소멸되는 기후 위기로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을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도 해줘. 이걸 중국이 하는 건데 그 중국을 중공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짓을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이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들이 현장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어가는데 지금 30분 단위로 한 명씩 자살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빈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빈곤. 노인 빈곤. 네. 노인 빈곤.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저출생. 네. 저출생도 사실 지금처럼 환경 생태를 파괴하면 애를 낳아서 키우는 자체가 걱정인 거예요. 이 애의 미래가 있겠느냐. 그런 암울한 전망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죠. 결혼도 주저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서 좀 약간 비현실감이 있는데 지금 역사전쟁 시작한 것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국가에너지를 그런 데 써줄 때가 아닌데 그 국방부 대변인이 홍범도 장군이 그 소련 공산당의 입당을 한 그 경력 때문에 치워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대변인 붙잡고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영상 봤어요. 네네네. 그거 재밌대요. 조리에 다 맞아요. 국방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대변인이 쩔쩔매고 답변을 못해요.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는데? 아니 레닌의 그 소련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질문 재밌다. 그리고 레닌 시대에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그렇죠. 각자 연대해서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쳐야 되니까 같이 힘을 합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을 못해요. 이념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저 젤렌스키하고 형제 아우 형님 아우 그랬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안 만나 주셨어. 그런데 그 푸틴의 그 침략 전쟁이 미우니까 같이 뭐 자유를 수호하자. 아 좋다 그거예요. 근데 그 푸틴의 집권당 이름은 통합 러시아당이지 공산당이 아니에요. 무식할 짝이 없어 착각하는 모양이야. 공산당이 아닐로? 푸틴의 공산당이 동맹우방을 침략했으니 내가 무기대고 지원해주고 내 동생 삼겠다. 우리 계속 돈을 댑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모양인데. 김병주 의원님 좀 잘 아십니까? 네. 김병주 의원님 요새 힘드시죠?
혁혁하게 전과를 네. 올리고 계시다. 활력이 대단하시네. 참. 저 아까 얼마 조금 전에 그 보도통신? 네. 보도통신 뭐 그 서울지국장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30년 갈지 300년 갈지 모르겠는데 일본 국민들이 전 세계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아 일본 훌륭한 나라다 라고 말하겠냐? 네. 응? 그 자기들이 만든 무해한 쓰레기를 돈 아까워서 세계의 바다에 버렸는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이렇게 버리고 있으면 야 일본 국민 일본국 불구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중단해야 될 거다. 그게 일본 정치와 일본 국민의 괴리 아니겠냐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도 국민과 정부가 괴리되어 있다 이제 세상에 이런 다른 나라가 이렇게 명예를 영예로 오용시키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아주 크든 작든 위해를 가는데 잘한다고 박수치고 문제없다고 응원하고 그런 대통령이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아니 반대한다 말이라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국이 반대했으면 방류 못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가장 큰 근거는 한국의 태도예요. 일본 관료가 그렇게 이미 얘기했죠. 한국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정부가 대체 국민을 대표하는 건지 대리하는 건지 일본을 대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하수인이죠. 그래서 참 뭐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참 이것밖에 없다는 게 서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퇴행을 막는 거, 이런 역주행을 막는 거,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거는 결국 국민들 실천밖에 없다. 그걸 국민들이 나서서 대신 해주세요. 이럴수록 없으니까. 저부터라도 먼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라도 하게 됐습니다. 간식이라도 가시면 근데 지금 강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부산 가고 이제 광주 가고 그 다음에 전주가 예정 대구는 안 가죠? 대구 그 다음에 가야죠 대구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염수 해수 방류 문제는 꽤 관심이 높나 봐요. 네. 이 파시즘적인 통치 수단이 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을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서 우선 조롱을 해요. 그다음에 혐오를 그렇죠.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격리를 시켜요, 네, 사회적으로. 저 일로 오시라고 그러지, 저기는. 이제 오시라고. 거기는 보다 여 오시는 게 낫지. 아, 먼저 대기한 팀 있다고? 네. 뭐 저기 서 있어요. 여 가까이 오라 그러세요. 우리 추장 언니 보고 싶은 분도 많을 텐데. 나치, 독일 나치가 유대인한테 했던 짓이 그런 거잖아요. 아. 네. 조롱하고? 어, 조롱하고 혐오하고 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 다음에 차별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네. 견해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약 견해를 꺼내면 너는 전체적인 생각과 달라 이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내가 틀리게 생각했나 고립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요 언론 장악하려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스피커가 클수록 더 강하게 조롱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 이 대표님을 표적 삼아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게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언론의 그 시도에. 그 맨 처음 시작을 이제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표시만 해줬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유대인을 학살하자, 유대인을 비판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유대 쟤네는 유대인이라고 표시만 했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죠. 자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뻔할 수는 있어요. 그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왜 단식이야 이렇게 조롱의 언어를 쏟아내기하고 언론이 크게 쓰고 알아쓰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세력한테도 잘못하면 이제 그런 사인이 가게끔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계속 사람들이 같이 분노로 단결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공격을 쌓아야 돼요. 네, 맞아요. 저희가 더 단단해져요. 아주. 근데 저는 이게 성공할까라고 믿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방식이니까 골가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를 심고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정보를 왜곡하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지배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표 연도가 어디일까?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의 목표 연도가 임기 내일까? 임기 이후일까? 임기 이후일 것 같아요. 3년 몇 개월을 버티자고 이런 짓을 벌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위한 뭔가 시스템 정비 차원의 일환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항을 무력화하고 아예 언론을 차단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도출 뭐 분화 뭐 이런 식으로 지역 분화라고 계층 분화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고립시키고 지배계층 만들고 비지배계층 만들고 중간 영역 남겨서 이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우리 국민이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제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광주가 어디예요? 가장 저항정신이 강렬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파시즘 일제를 겪어낸 후에 가장 광주가 학생운동하고 뭐 가장 선도적이고 선구적이고 가장 격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의 친일 정권, 경찰 통치죠. 그걸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박정희의 정보 통치, 정보부를 활용한 정보 통치를 또 우리가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이 전두환의 군부 통치 물리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경찰 통치, 정보부 통치 다 겪었는데 군부 통치 다 겪었는데 마지막 관문이 이 검찰 통치예요. 이거 다 겪으면 전 세계 기록을 세워. 대한민국에는 검찰 독재가 가장 위험한 독재입니다. 네. 다른 것은 독재임이 폭력성이 독재라는 사실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이건 합법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난다. 잠깐 요 잠깐 계시고요. 네. 어차피 뭐 오시라고 해서 잠깐 얼굴에도 보고 너무 많이 대기하시네. 이쪽 오십시오. 예, 이쪽 오세요. 예. 어디서 왔느냐 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이리 오세요. 여기 걸터 안 뜨지. 우리 아 변호사님이셨구나. 여기서 바꿔주세요. 여기서 바꿔주세요. 네. 이리 오세요, 변호사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옆에 앉아 계시죠? 옆에 앉아 계시고. 이걸 뒤로. 다른 분들 그거 좀 걸터 앉으세요. 제가
대명이 빨리 하세요. 힘들어. 예, 예.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지금 대표님 간식 지금 나흘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큰 목소리로 격려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분 중에 우리 이건태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짧게 뭐 한두 분 정도 대표로 말씀해주시고 예, 그렇게 격려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저희 부천 소사에서 대표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이 함께 왔습니다. 경진상 실장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저의 변호인이라고. 저 대표님 1주년 기자 간담회 때 이 단식 투쟁을 선언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제가 쭉 듣고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찡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현 시국을 이제 규정을 하셨고요. 저희 민주당원들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국민의 말씀에는 전혀 기운을 기울이지 않은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민 항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고 내가 제일 앞장서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민주를 회복하겠다. 이걸 이제 목표로 내것이고 마지막 수단인 이 단식투쟁을 사직생의 각오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에서 온 우리 당원 동지들은 대표님께 대표님 힘내세요. 그리고 국민이 함께합니다. 이 표를 이 코드를 적어서 패켓으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예. 저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당원 동기들 쪽에서 대표님 응원성 말씀을 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리 추미애 대표님 인사 주세요. 추미애 대표님. 돌아가서 네. 한 말씀 하십시오. 대표님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는 항상 국민의 편입니다. 믿고 계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아까 제가 지나간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이건태 변호사님은 정진상 교수. 네, 네, 네. 정진 실장. 그 변호인이세요. 네. 고생 많이 하고 제 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진 좀 잘 나오나? 뭐 치우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좀 누가 좀 제대로 된 카메라로 찍어주지? 없어? 준비를 안 하셨구나. 해봤습니다. 저거 가지고 못 쓸 텐데. 여기 따로 하나 찍어주시고. 앞줄은 철수. 앞줄은 잠깐만 자리 펴주시.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카메라 어디 갔어요? 카메라. 아, 여기 사카메라. 카메라 좋은 걸로 찍어줘야 돼. 카메라 좋습니다. 그 기록이 몇 페이지나 돼요? 수만 페이지? 20만 페이지. 20만 페이지? 미쳤어요. 그러니까. 450건입니다. 영상 심사하는 판사 교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못 보게. 장난치는. 주장만. 그러니까 기록도 다 못 보고 기록 못 영장을 속도는 뭐예요? 결론을 낼 수 그게 없어요. 저희가 기록을 한 곳씩 봤을 때 계산했더니요. 네. 한 250일 걸립니다. 기록이 한 500건데 일부러 막 쓰레기 중독되게 막 찍어놓고 그리고 필요한 건 빼버리고
그 대표님도 판사님 해보시죠. 아시겠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럼 기록이 20만 페이지면 네. 정말 또 변호사가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물량으로 박옥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장 판사가 기록을 다 검토 못하고 뭐라고 하기에는 심지어 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술책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실까요? 네. 자, 그냥 때려 다닐 때, 약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저기 앉고 절대 앉으세요. 네. 바닥이요? 보도상? 보도상? 혹시 어지러우시면 내일 거기 가시. 보기만 그래 제가. 이거 그리고. 네. 저 앞으로 보이죠? 저쪽으로 앞쪽으로 보이죠? 고마워. 하나 보여줘요. 항상 우리 친구인 얼굴 안 보인다. 저희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그 네, 그 전봉준 장군님 같으세요. 네. 그 독서 계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꼬부리기 또 하나 만드는데. 아, 맞아요. 마지막은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역사는 그때랑은 달라질 거예요. 어, 그, 맞아요. 믿고 그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여기서 같이. 아, 이제 올라와서 한번 이제 주시기 어떨까요? 카메라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시간되지 않게. 그래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네, 훌륭하다. 아이고. 네, 다음 들어오시죠. 네. 다 애들 데리고 나왔네요. 오구나. 여기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앉으세요. 대표님한테 총을 뵙고 싶은데 멀티 앉으세요. 제가 앉으세요. 저는 저 경기도 화성에서 왔고요. 근데 자영업 그냥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드시겠다. 예, 아니 그 저 힘든 거는 뭐 상관없는데 대표님이 건강 많이 안 다치시고 나머지 이 계실 인물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아니면 그러니까 건강 좀 많이 챙기시고요. 정말 마음으로 제 마음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분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제 동감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오늘 오는 외곽 시장에서 항상 걸어오는데도 땀 흘리면서 오늘도 불평한 마음 없이 그래, 네, 대표님 할아버지 뵙고 싶다. 할아버지 아니고 앞으로 아저씨라고 해주세요. 아저씨.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예. 그 공통 그 호칭이 이재명 아저씨거든요. 네. 건강 네, 정말 잘 챙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저씨, 고마워. 이재명 아저씨한테 한번 고마워하시고 어이구, 의지못하다. 주먹을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봐. 고마워.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앞에 한번 보시죠. 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빨리 진행이 되겠다.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 근데 한 명씩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들어오시죠. 네. 같이 오세요. 같이 들어오세요. 네. 그 같이 네, 들어오시죠. 네. 항상 걱정돼. 더 좀 앉으세요. 그 뒤에 들어 같이 들어오세요. 네. 손을 깎고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 많아요. 아니,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챙기시고. 아,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담배 좀 신신해 주시죠. 네. 나라의 마음이 결혼을 희망한 교수입니다. 나라를 얽고 살리십시오. 난 저 영상 보고 나왔어요. 어제 처음 군대 갔다가 미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저 일단 뛰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연구해도 하여튼 가요. 예, 고맙습니다. 네. 사진 보시고 사진 보시고 사진 보시고 사진 굳이 안 찍어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마음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힘내세요.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걸터 앉으세요. 예. 안 앉으셔도 되고 편한데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옷을 가져왔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팀으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많이 줘서 안 되는데. 네. 예리 한번 쫙 해보세요. 네. 보이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힘내세요라고 써놨네요. 하트까지. 하트. 파란 하트. 네. 힘내세요. 하트. 하트.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 다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거기 굳이 권유하자고 다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다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어, 많이 오셨군요. 이걸 놓으라. 네, 아, 예, 그 말이 됐죠. 네, 여기 오세요. 요리 위원장님. 네, 여기 오세요. 이거 돈 봉투는 아니죠? 박 위원장님. 예. 아, 아쉬운군요. 박 위원장님, 예,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예. 같이 오셨어요, 부산에서? 부산. 아니, 우리, 저는 혼자 오시고. 이석고, 이따가 왔고, 네. 우리 스님들을 같이 해서, 예. 네, 같이 해서, 여기 오늘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다들 진짜 우리 대표님 생각하는 마음이.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단식 나흘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긴 대화 나누기는 어려우시고 또 큰 목소리로 또 격려하는 것도 어려우시니까 예,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관악구요. 어디? 관악구 관악에서 네네 여기나 신도림입니다. 신도림 서울 분들이시군요. 우리 아버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사당동에서 사당동에서 예예 예.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묵묵히 싸우지 말고 요란하게 싸워주세요. 예. 아, 목소리 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멀리 좀 가네. 어디 들어오세요. 예. 순천에서 왔습니다. 어, 순천. 아이고. 여수에서 왔습니다. 순천. 여수 멤버 챙기.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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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쌤. 예, 여기 다니시죠. 네네. 여기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 표 놓으니까. 김문수 쌤. 얼굴이 빨개지죠. 자, 빨리 바꿔. 네. 자리 바꾸겠습니다. 예, 예. 저 행한 분 옆에 가시고.
아이고. 오늘 보러 제가 지금 7개월 1일째 7개월 딱 어제가 만 7개월 1일째하고 네네 순천에 순천에 엄청 많잖아 맞습니다 저도 연락을 주셨어요 네 SN 찍고 나면 원래 고향이 네 거기 정상입니다 김성갑 정량 서울에서는 동대문이었나? 서울구였어 네 네. 네. 아, 찍었어? 네. 누가 찍어줄 거예요? 여기 있어.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영,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여수에서, 수천에서, 해남에서. 정국에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저희도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천막 같이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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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에너지 부족으로 리액션이 약하니까 매우 무성의해 보이는데. 나는 옆에서 좀 도와줄게. 아니야. 나갈 자리 어려워. 가능한 만드지 마세요. 네. 나갈 자리 어려워. 그렇단. 어서 오십시오. 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동지들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같이 오신 거예요? 건강하시죠? 4명씩. 예. 4명씩. 아, 4명씩. 네, 이렇게 목소리 크게 외쳐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오시네. 다 보고 있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파이팅 무조건 됩니다. 예, 파이팅. 예, 됩니다. 하시면요. 예. 경기도만 예. 알아보세요. 예.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울지 마시고 더 열심히 싸워요. 아유, 눈물 많이 나죠. 이렇게 돌아서시면서 네, 돌아서서 바로 돌아서서.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힘내서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잘 싸우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친 대표님. 응, 나. 저 좀 많이 오시라 그래요. 네 명씩 해가지고. 예, 예. 더 들어오셔도 돼요. 더 많이, 예, 예. 한 열 분씩. 예, 더 들어오셔도 열 분씩. 네. 그렇지 없겠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근님 모셨네요. 예, 당근님 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한번 뵙으시면서 아무 누군가를 앞에서 한 번에 이래 못 만나고 그냥 한번만 하고 근데 제가 미드라인 부탁드리고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30% 저 무리도 30% 아닙니까? 중도층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선거에서. 양쪽에서야 뭐 머리가 안 바뀌니까 40%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저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저 무리들한테 있는데요. 이 문자가 계속 오는데 옛날 뭐 명실보감 있는 데 있는 걸 갖다가 자기들 유리하게 풀려가지고 이걸 계속 사람 중도층한테 막 보내요.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러면서 뭐 재밌는 내용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우리 또 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나라가 조선 말기에는 죄를 지으면 임금이 살치기고만 살치겠다 이게 인건이 없었다 이거 일본이 오는 바람에 일본은 안 좋은 것도 제품을 해가지고 살치겠다 이게요 그게 네. 민주주의고 인권이다 이게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네. 그렇게 막 조선시대 표현하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이거 요런 왜 유튜브에 TF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복수성을 가기가 어떤 뭘 계속 보내야 돼요 뭐 사는데 이런 거 이거 뭐라 해서 넘어간다니까 맞는 말씀이네 그래서 이거 전문 그 팀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이 중도층들을 갖다가 끌어오는 거 뭐 역사적 그런 뭐 그런 것도 이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좀 만들어 주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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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힘을, 네. 여러분의 힘을 내야 제가 힘이 나죠. 네, 우리가 힘낼게요. 네, 저희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다음에 계시면 저.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정리합니다. 아시죠? 대표님 믿습니다. 네,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그러세요. 네, 돌아 앉으세요. 돌아 앉으셔서. 예, 예. 네. 돌아 앉으셔가지고 카메라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앉고 피곤하시면 카메라 켜주시죠. 대표님 말씀 좀 자제하시죠. 잘 제가 약간 붙이네. 자, 나머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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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나눠 서로 연락 한 번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좀 서로 연락 좀.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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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한 번만 해야 돼요. 팀을 나가라. 왜냐면 첫 훈련 됩니다. 첫 훈련입니다. 대표님 파이팅! 사랑합니다! 파이팅! 예. 대표님 믿습니다. 그래, 사랑. 대표님 믿습니다. 대표님, 대통령!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걷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잡고. 네, 그래요? 네. 감염되는. 네. 고맙습니다. 예, 좀 힘드셔서?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같이 들어오세요. 네. 기억하시나요? 외국 계시니? 아, 그래서 아~ 여기 근처 안 계신 모양이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여기 대구에서 오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3시 왔어요. 아, 계양에서요? 어, 계양에서. 안녕. 안녕. 어, 반가워.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기초 더 잘하겠습니다. 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국민이 힘이죠. 우리가 큰 사람이야 뭐. 도구니까 잘 쓰세요. 그런데 대표님 오늘 4일차인데 저는 몇 번 뵀잖아요. 되게 이렇게 바람에 지셨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문장에 지셨어요. 장군 같아요. 추장군이죠. 그러네. 아 맞아요. 추장군. 너무 긴장하세요.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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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직접 뵙고 있는 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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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들어와. 너는 일로 와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승부야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얘기해. 부끄러워. 태권도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찍어도 돼. 거기서 찍어도 돼. 거기서 찍으셔도 돼. 저 벨트 한 대 찍으세요. 저쪽에서 이렇게 찍으면. 고맙습니다. 예. 예. 잘 가요. 잘 가. 여기 건강 찍어. 네. 사람들 네. 데리고 왔어요. 여기가 수원에서 왔습니다. 네. 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 어떻게 지내나 해서 네. 저 기분도 좋지도 않고. 네. 저는 맨날 시위로 원장 가고. 그래갖고 저는 이재명 동기분들 힘내시라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인 좀. 아니, 그 사인. 힘드셔서? 그 사인. 네네. 그걸 하면, 여기 이걸,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이 들고. 아, 네네. 다음 기회에, 네네. 책에다가. 네네. 힘내주십시오. 네. 불도 났습니다. 예. 총회장까지 감사합니다. 나 두 번 봐요. 이제 막 그런 거 마시면.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편하게 먼저 앉으세요. 네. 그분은 같이 오셨어요? 예, 예. 아, 4시 4분이다. 아, 아니요. 아니요. 4시 4시.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진 찍으십니다. 오늘 네. 이런 자리까지인지는 모르고 멀리서 박수만 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가 주어져서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는 저기 청와대 뒤쪽에 살고 네. 청와대 대통령이 계시니까 좀 허전한데 빨리 와주시나요? 기성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랜 시간을 풍당하고 풍당 관리하시면서 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안 하셔도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굳이 안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안 앉으셔도 됩니다. 알죠? 앉아요? 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계속 앉아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나시다 또 이렇게 와주시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예, 예, 대표님 간식. 나흘째. 나흘째입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 수원에 그 당대표 그거 하실 때 도지사? 수원에서 당대표 그거 하셨잖아요. 첫 당대회. 첫 당대회. 네. 대표님이 마지막 저 손 들어갖고 말하라고 해서 제가 69년도에 디스크 수술해서 이렇게 장애가 됐어도 밥을 못 먹던 운동 울지 말고 싸워야지. 우리 사모님이 말 한마디, 응원 한마디가 우리 대표님한테 대표님한테 계실 것이고 우리 의원님 이렇게 응원하신 분이 우리 사모님도 응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끝까지 잘 버텨주시라고 사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그만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남양주 평에서 신경민 네. 지역구에서 왔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은 그때 그 남양주 부시장 최현덕 씨 북 콘서트 할 때 제가 또 뵙고 아, 네. 또 추미애 장관님은 또 우리 그때 남양주 병 콘서트 보셨죠? 참 좋은 근데 아무튼 눈물이 안 들어가라서 아무튼 아, 그동안 이 깡패 정권이요 정말 우리가 싸워서 연대해서 정말 이기고요 정말 좋은 나라 정말요? 세상 좋은 나라를 좀 만들어 주세요. 진짜 상식, 진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정말 정말 싸울 거예요. 저희들 정말 네. 아유 가열차게 싸울 겁니다. 대표님, 뭐 제가 작성한 제안인데 그리고 좀 우리 박찬대 의원님, 정승리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시죠? 어머니 잘 불편하시죠?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시죠? 힘드세요. 예. 따로 오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히리! 우리 개항사람들인가 봐요. 예, 고맙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알아보셨어요. 네. 자, 차렷.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어려운 걸로 마셨네. 예. 힘내십시오. 계약 잘 지켜주세요. 계약 잘 지켜주세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고. 인천 민주 신행기입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대표님. 잔악계나 대표님. 우리가 있으니까 할게 없어 약간. 김회장님도 화이팅하시고요. 김진우님도 화이팅하시고요. 예. 돌아 앉아서 사진이나 보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앉으세요. 앉으세요. 돌아 앉아. 앉으세요. 위에서 찍으면 되지. 위에서 찍으면 되니까. 카메라. 유명 화이팅. 카메라 카메라. 건강진. 안 기자.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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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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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 양반 일부러 예비군 복 입고 다니네. 얼마 전에 제대했다고. 잘 어울리네요. 예, 기회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유. 행복합니다. 네. 여자 스타일이야. 특이들 하시다. 다 같이 오셨어요? 네. 오. 개인 두 분 따로 오시고. 아니, 네. 각자. 각자. 각자 오셨어요. 아. 저는 혼자 왔어요. 예, 예, 예. 여기. 혼자 왔습니다. 남로에서 오고, 동해. 여기는 미추홀. 간석이에요, 간석이니까 미추홀. 미추홀. 아, 인천 간석에서 오셨어요? 네. 네. 나는 대표님. 충전기를 부르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음악 봐요. 예.
운이 안 좋아서 제가 선글라스를 머리 아닌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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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중에 가면 한 20명 될 건 정말 안정 특하게 소개장 완사시고 그리고 지금 자행되는 이 불합리 부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감정에서 당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지금 이 왜곡된 사실들을 반드시 정관을 잡아 바로 살펴보라고 그렇게 메시지 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대표님, 그... 네. 미치구나. 아, 네, 미치. 고마워요. 고마워요.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소개 내야 됩니다. 네. 돌아서 좀 찍을 수 달라고 돌아서서. 화이팅! 아, 앉으셔야 돼요. 네, 앉으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